탁재훈 형님을 만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억 만들기요. 아직 만난 지 30분도 안 지났는데. 저희 할 거 많아요, 지금. 어, 타지 말고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야, 갑자기 왜 이러지? 다음번에는 말 좀 조금만 아, 좀, 시키지 말고 좀.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실망했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을게요. 이제 그만 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바이킹이 네. 눈에 밟힙니다. 아, 진짜. 어, 재밌겠다. 만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규칙이? 아니, 만삼은 더 무섭잖아요. 아, 진짜? 저 만삼 잘 못하거든요. 자꾸 이제 얼굴을 안 쳐다보네요. 얼굴을 안 쳐다봐요. 뒤에서 계속 말씩. 계속 저를 툭툭 치면서. 가시죠, 형님. 고맙습니다. 얼른 타야지. 저기. 여기? 아니, 맨 끝에, 맨 끝에. 아, 역시. 아, 할 줄 아네, 승규 형이. 야. 그나마 가운데로 타야 되는데. 어. 만세 하시는 거예요? 만세? 네. 안전바 고사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 손 마리로 만세해주세요. 국민 어딨냐? 안전바 고정. 왜 하이파이브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이파이브를 왜 하는지를. 지금 탁재훈 팬미팅에 승조 형만 당첨돼서 온 것 같아. 승조 형 너무 행복해 보여. 스타데이트, 스타데이트. 어, 스타데이트 맞아. 스타데이트. 옛날에 어, 있던 거. 스타데이트. 맞아. 탁재훈의 스타데이트. 야. 만들어주세요. 어. 아, 몸이 뜰 것 같아요, 이제.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죠, 형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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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가 아닌데? 높은데 이제? 오! 오, 이제 높은데 이제? 이야! 이야! 높은데? 오! 오! 와, 아, 근데 이제 울렁거려, 소. 아, 이제 좀 높아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저게 한 바퀴 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제자리일 거 아니에요. 네. 어. 야, 높다, 높다, 높아. 이제 높은데? 오, 높다, 높아. 이제 높은데? 오, 높다, 높아. 형이 이때 손 들어야 돼요. 아, 어, 저기서 높아. 내려올 때 이 손. 약간 오금 저린 느낌. 야, 이제 높다. 야, 이제 높다. 이제 높다. 이제 높다. 이제 높다. 약간 자포자기한 웃음이네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요! 이야! 이제 그만요! 이제 그만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연예인이라서 어. 조금 몇 번 더 올려주시나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만요! 이제 됐어요! 라고 계속 외친 거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아, 역시 놀이터는, 아니 놀이터래. 놀이공원은 바이킹이에요. 아, 근데 뭐 아. 이런 거 뭐 안 무섭지. 예. 안 무섭다고. 불편했죠. 좀 불편하고 아, 일부러 이러는 건가 아니면은 놀이동산 하면 또 바이킹이잖아요. 같이 웃으면서 만세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쳐다도 안 보네요. 이제. 아, 형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타죠. 아 또? 뭘 마지막? 아 또? 네. 야, 마지막. 끌려야 돼. 많이 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타야죠. 그 자유이용권이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어릴 때도 하나라도 더 타려고 마지막까지 문 닫을 때까지만. 아.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 뭐지? 놀이동산 있잖아요. 놀이동산 가자고? 네. 저기 있다, 팔팔 열차. 놀이동산 하면은 바이킹이니까.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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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 너무 봐. 형이 이때 손 들어야 돼요. 이제 그만. 아! 딱 하나만. 어 터졌어 근데. 어. 근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놀이기구를 같이 계속 탄다고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친해진다거나 난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 남자들, 실망한 팬.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아, 정색을 하고 얘기를 뭐 했네. 어? 술을 한잔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좀 친해져야 되는데 놀이동산에 와서 기구를 타면서 뭐 이렇게 친해지기가 어머, 어렵다고 상처받은 팬. 아니.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 않아요? 저는 되게 좀 어렵게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네. 술을 한잔 하더라도 우리 그때 바이킹 탔을 때 네. 무중력 상태 세 번 왔는데 네. 아 그때 진짜 재밌지 않았냐 짠. 저 친구 다시 밝아져요. 와. 네, 저는 되게 심각하게 아 이걸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네. 아 상처받겠지. 그러니까 형도 얘기하면서도 상처 주나 해서 눈을 못 보는데 어, 근데 갑자기 저 친구가 저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전혀 개의치 않는데요? 네. 오히려 제가 더 상처를 받았어요. 저렇게 결국은 태우네. 아 나는 정말 추억도 모르는 놈이고 네.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놈이구나. 아 그때 진짜 재밌지 않았냐 짠. 아 형님 그렇죠. 아 받으세요. 형님 바이킹 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 탔을 때 진짜 재밌었다. 한번 더 짠. 내가 지금 속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물 드릴까요? 아니 물 갖고 물 먹으면 더 이상하죠. 어? 아니, 그렇죠. 나는 지금 키미테라도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 진짜요? 내가 키미테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나는 모르겠어. 난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 내가 아니 막말로 이러다 내가 지금 토해봐봐. 그럼 제가 봤죠. 아유. 그럼 제가 봤죠. 아유. 뭘 봐 너 야 봤는데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난 이제 어쩌면 이걸 더 탈수록 한 사람이 컨디션이 떨어지면 사이가 그만큼 더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문득 들어서 그래 나 진짜 모르겠어요 범퍼카 타시죠 그럼 잔잔하게 범퍼카 아 뭐든 태우네 저도 사람이 저한테 줄을 되게 많이 섰는데. 재훈이 형이 약간 화났으면 갔다가 엄청 받았겠는데요. 오, 오. 괜찮냐? 이거 엄청 세네. 이 사람은 운전 똑바로 안 해? 어, 저기서 또 꽁트를 하시네. 저기서 누가 똑바로 운전을 한 사람이 어딨어요? 일부러 범퍼카를 받으라고 있는 건데. 범퍼카 받으라고 있는 건데. 범퍼카는 받으라고 있는 건데. 어. 갑자기 왜 이러지? 혼자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 가셨어요, 형님. 알았어, 오, 팬들. 오. 딱 삼아. 대박이야. 알았어, 찍어줄게. 아, 일로 와. 저도요. 자. 애들이. 아, 안녕. 거의 단체로 소풍 왔나봐. 예. 네. 셀카로. 어. 하나, 둘, 셋.
어떻게 애기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영재 씨. 하나 더.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저승조 씨를 몰라보고 저만 알아봐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하더라고요. 네. 잘 가. 반가웠어. 나는 장승조야. 나는 장승조야. 이게 지금 이게 할 말이에요 애들한테 지금 자기들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뮤지컬 쪽에서 워낙 유명한데 애기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뮤지컬을. 그러니까요. 나는 장승조야. 형님 인기 엄청 많으시네요. 역시. 아 여기 지금 우리밖에 없잖아. 예? 여기 우리밖에 없어서 그래. 또 어디 또 가네요. 심지어 지금 재훈이 운전돼요. 운전도 직접 하네. 야, 저 친구는 사실 뒤에 태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모시는 김에. 그렇죠. 어, 모시는 바로 김에. 잘 모시려고요. 이야! 높은데? 어. 어, 타지 말자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 카메라 접혔다. 카메라가 있었어? 네. 진짜? 대박이다. 다시 잘 붙여놔봐. 꼼꼼하네, 승조 형이. 아까도 그렇고 계속. 갑자기 또 그 얼굴 각을? 전 진짜 절대 저런 거 못하거든요. 어머, 더 어색해졌어.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네. 아, 그래서 사실 좋아하긴 한데 그게 네. 너무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라서 캠핑은 그 약간 뭐랄까 가서 이렇게 막 밥도 해먹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막 그런 약간 그런 설레임으로 가는데 맞아요. 막상 가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차단.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즐거움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오, 물러서지 않아.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지금 캠핑장 가는 거거든요. 그 뒤에 다 제 장비인데. 장비도 있으세요? 어, 저때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지? 어, 뭐야? 아 여기 아예 캠핑을 칠 수 있게끔 네. 공간이 마련돼 있네요. 야 도심 속에 저런 데가 또 있네. 네. 그래서 지방을 안 가는 게 천만다. 아, 그럼요. 네. 형님. 근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너무 조용한 데로 온 거 아니야? 제가 빌린 거예요, 이 산을 다. 아, 오, 보이시죠? 개그까지. 약간 허풍기도 있고. 아니, 무슨 연인도 아니고. 이거 좀 옆에 사람들이 좀 같이 있어야 좀. 아니요, 저는 프라이빗한 걸 좋아해요. 약간 우리들만의 공간? 남녀 사이도 아니고. 저랑 근데 맞는 게 하나도 근데...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텐트가 저만 해? 아, 근데 뭐 요즘에 원터치 막 그런 텐트 저도 하는 거 많아가지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텐트를 치는 거라고? 예, 집을 만들어야 돼요. 형님 앉아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네. 그래? 뭘 이렇게 많이 쉽지 않을 텐데. 쉽지가 않아. 저 그냥 좀 놀랐어요. 아니, 이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요? 예? 아, 무슨 제가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야, 놀이동산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놀이동산은 에피타이저. 아니, 저 친구 저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저 장비가 전부 자기 거예요. 아, 본인 거예요? 네, 진짜 본인 거예요. 네, 이게. 직접 쌌네. 그러니까 자기 거더라고요. 장비들입니다. 그 전날 다 준비한 거, 저걸.
박근혜 연막도 있고 박근혜 것 같아요. 저기 의자도 보이고 작품선으로는 다행도 빠졌습니다. 야, 아니, 피난 가나? 그래. 이렇게 많이 썼지? 아, 정도면 지난 캠핑 때 와, 저 뭐야? 피자가 남은 캠핑감 이렇게 좋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양해 아니, 저 친구는 정글의 법칙을 갔어야죠. 왜? 경만이 형을 만났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왜 저를 만나가지고 재훈이 형이랑 너무 반대인데? 이것도 다? 아 이거는 형님은 아 무슨 영화 촬영 있어? 형님은 여기 딱 앉아서 말씀만 딱 해주세요. 제가 딱 숨겨놓을게요. 에이 이제 안 그럴 거야. 박재훈 씨는 뭘 해도 위험해 지금. 아 이게 둘이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 이럴 바에 가까운 여기 그냥 가까운 여기 그냥 모텔을 가서 어허 거기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나? 아 근데 아. 뒤에 저만큼이 더 있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아까 이름이 예? 오 잠깐 클립이죠? 네. 아까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존댓말. 승조. 제 이름은 장승조입니다. 아, 승조 씨. 승조 씨. 이러면 네. 이게 그러면 차라리 이걸 다 내리고 여기서 차 뒤 트렁크가 넓으니까 아 그냥 여기서 있는 게 그러면 저는 아. 텐트를 치고 편안하게 쉴 테니까 아니 잠깐 들어와 봐봐. 이게 훨씬 편안한데 이게 훨씬 좋고 어? 그런데 차도 뒤에 너무 넓더라고요. 저 짐을 적어보세요. 저걸 다 내리니까 차가 너무 넓더라고. 오, 좋네. 지붕도 있고. 그런가요? 완전 이게 좋은데? 어디가 있지? 아니, 아니. 이게 번갈아가면서 한 명이 누우면 한 명이 나와요. 불침번. 남부처럼 같이 눕자 그러더라고. 해지기 전에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아, 이게. 와, 이건 진짜 엄두가 안 나네. 아니요, 이거 엄두 나요. 금방 해요, 언니. 아니, 나는 안 난다고. 아니, 전 나요. 괜찮아요. 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와. 되게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형님 이게 대책이에요. 이게 원래 캠핑이에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1%의 우정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난감해 보이는 출연자는 처음인데. 야 엄청 들이대네 진짜. 안정환 씨도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김희철 씨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면서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그 맥락이. 저는 보면서 와 저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한번 얘기를 했다가 형님 뭐 하실래요? 그러다가 근데 이거 피곤할 것 같아 그러면 형 그럼 같이 쉬죠 이러는 아, 바로 그냥 바로 쉬고 이런 사람인데 접는 스타일이고 바로 접어요 저는 네. 근데 저 친구는 철저하게 오차가 하나도 없어 진짜 철저하게 연속을 갖고 나왔는지 오히려 PD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구 하나 제작진이 나선 사람 없어요? 아무 오빠 뭐 해주세요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 친구가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태프들 리더하고 뭐 하는 걸 보고서 야, 이 친구가 이게 원래 꿈이 PD였나 아니면 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럼 이거 이제 프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커플 같아가지고. 아, 저거 사진 찍자고 그런 거 아니야, 저것도? 팔목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커플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저희... 아니, 잠깐만요. 추억으로 마지막까지 와우. 마지막 딱 끝날 때 의미 있게 딱 떼시죠. 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게 무슨 자유형 거니. 아니. 이거는 저희에게 이 내적으로 뭔가 연결된 고리 같은 느낌. 아니 뭐 이것도 못 부르게 해. 내적으로 연결된 고리. 정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내적으로 뭐라고 하죠? 내고 내적으로 연결 뭘로 하시는 거지 저걸? 형님 잡아주세요 좀. 앉아 있으라면 또. 아, 좀 잡아주세요. 조곤조곤 다 시키는 스타일. 이쪽.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뽀뽀 빼고는 다 해줬습니다. 뽀뽀 빼고는 다 해줬습니다. 뽀뽀도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손 잡는 거 빼고는 다 해줬어요. 다행이네요. 그건 네. 요구 안 해서. 승조 씨가 이게 보니까 재훈이 형이 생각할 틈을 안 주네. 계속 얘기하네. 계속 얘기하고 해피바이러스가 일단 걸려있는 친구. 그러니까. 아니, 저것도 뭐라고 못 그러는 게. 성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뭐야? 그 이게 텐트예요, 형님. 나 텐트는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때 쳐보고 안 쳐봤는데. 형님 이쪽으로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이거 설명서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설명서입니다.
한마디를 안 지네요. 근데 재훈이 형한테는 저런 분 난 필요하다고 봐요. 아, 아니 제가 또 저런 거 약해요. 일단 형님 그럼 이거 하나 펴주세요. 자 쌍절봉이에요? 아, 텐트 대가 되는 거죠. 폴대가 아. 요새는 저렇게 나오니까 한 번도 텐트를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멋진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잘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끼우라고? 예. 아 내가 참 말 놓을게요. 아유, 아니, 그러면 아까 실컷 말 놓다가 아까 말 놨나? 계속 놓으셨죠. 이름만 기억 못 하셨을 뿐이죠. 아, 승조 씨. 네. 딱 기억하고 있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까먹으시면요. 그냥 장승백이 생각하시면. 아, 중간에 한번 성조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성조. 아이고. 다 끼셨어요? 다 꼈는데. 여기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어? 아, 요걸 맞추라고? 예. 되게 어려운데 이거. 형 당구 잘 치시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파이팅. 예. 아, 들어갔다. 예, 아, 됐습니다. 도킹 완료. 예. 쭉 넣으세요. 어, 계속 의아한 거예요. 약간 좀 승조 씨는 말수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재미가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이래서 찔르겠어. 예, 찔러주세요.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계속 밝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승조 씨도 좋으시네. 오, 들리시죠? 이게 뭔데? 딱따구리. 딱따구리? 딱따구리. 요즘에 딱따구리가 있어? 딱따구리 있지. 딱따구리 안 본 지 한 20년 지난 것 같은데. 원주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어, 진짜요? 진짜 딱따구리라고? 저건 그냥 목탁을 되게 빨리 치는 것 같은데. 딱따구리요. 제가 오라 그랬어요. 와우. 형님 오신다고. 야, 이건. 오, 대박, 여기 딱따구리 있네. 제 천연기 건물이에요. 딱따구리가 아니야. 딱따구리 뒤에 웃거든 저렇게 해가지고. 헤헤헤헤헤. 역시 옛날 사람 경식이 형, 김경식 형. 이거 있잖아. 어? 와. 야, 저게 모양이 저렇게 나오는 게 신기해. 텐트 집이 참 쉽다. 점점 집이 나오겠죠?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조금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아유, 형님. 제가 그렇게 안 만들죠. 근데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뭘 할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게. 아, 그죠 뭐야. 캠핑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 얘한테 덮어야 돼요, 아, 바람막이. 덮어야 된다고?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들어가? 이걸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난 솔직히 저때 자기가 사라진다고 했어. 들어가서 자기 잡아보라고 할 줄 알고. 나 잡아봐라. 어, 그걸 난 되게 떨렸거든요. 아, 만약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예? 뭐 하는 거야? 바람막이 만들고 있어요. 금방 됩니다. 형님? 어? 어디 안 가셨죠? 아 여기 앞에 있어요. 아, 예. 어디 있어, 근데? 응, 예,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저러다가 막 그 술래잡기 같은 거 하면 아, 너무 행복하겠네. 어, 나타났네. 그건 또 뭐야? 아, 그늘마. 아, 이제 그늘마 여기 있는데? 브리핑 해드릴게요.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 여기다 해야 되겠다. 신혼집 여기 싱크대가 들어올 겁니다. 아니, 나 뭐, 테이블을 여기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기 뭐, 테이블. 가구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산 보면서? 저는 저 친구가 같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너무 불길했거든요. 이사. 막 다 있는 거 아니야? 막 샤워실 나오고 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동식 화장실부터 해서. 그리고 한 이 정도의 화로. 그리고 이 정도의 싱크대. 이사, 일로 이사 오게? 아셨죠? 형님 잘 되고 있어요? 자꾸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아니 이거 진짜 초면에 꼭 캠핑을 해야겠어. 응? 나중에 형님 만났을 때 너 때문에 진짜 피곤했다 라는 얘기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없는데 저렇게 혼잣말로 좋은 추억 한번 만드시죠. 듣거나 말거나. 제 말씀 듣고 계시죠?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재밌지 않나요, 형님? 저는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목박을 하고 시켜놓고. 네. 근데 형, 또 묵묵히 예. 열심히 하네요, 아, 또. 저건 아니, 텐트가 점점 커져. 아,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저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좁다. 내가 보기엔 이건 안 치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화면상 그래야지 이게 좀 보일 텐데. 화면상이요? 응. 카메라 감독님하고 한번 상의 좀 해봐. 와. 제가 원래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칠게요. 이 봉이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아니 그렇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해요?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 거의 포기 상태예요. 저는 부러뜨리라고. 아까 어떻게 친다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 이게 안 돼. 아 그것도 가능해요. 아 진짜로? 네. 나 그냥 장난친 건데. 아 저도 알아들었어요. 요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아 진짜로?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어. 그럼 네. 막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쳐줘. 이게 네. 낫지. 그럼 저렇게 칠게요. 그냥 난 한 대 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막 치는 거죠 뭐.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좋아하는 거야? 아 너무 재밌어. 이 시간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니 저 친구도 저 캠핑 도구를 인수한 뒤에 네. 신혼이고 그래서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탁재영 씨 만난 김에 잘 됐다 그러고 네, 자랑도 좀 할 겸. 저도 막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쟤는 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대. 뭐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많지. 아 그럼 조심해야겠네. 어 누구지? 어 누구지? 아 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딱따구리가 왔다 갔나 봐요. 맞장구를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제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속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물 드릴까요? 아니 막말로 이러다 내가 좀 토해봐봐. 그럼 제가 봤죠. 아유. 와 이거 진짜 엄두 안 나요. 아니에요 이거 엄두 나요. 금방 해요. 형님. 아니 나는 안 난다고. 이거 설명서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설명서인데. 그냥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쳐줘. 저렇게 칠게요. 그냥 나를 한 대 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막 치는 거죠 뭐. 됐다. 여기서 장사하면 되는 거지 포장마차. 예, 손님들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다 잘 받아먹히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제가 불러놨어요. 아, 포장마차는. 다 지인 장사잖아요. 와, 형 당황을 하네. 끊임없이. 밝아도 너무 밝다. 형님. 응? 저희들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오. 짠. 어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따라다다다. 형 찍는 거죠? 오 좋아. 오케이. 오, 예. 잘 찍었네. 아. 와 또 장치할 게 저렇게 많아 텐트가. 어 저건 진짜 링거 맞는 거. 맞아요. 어? 제가 지금 이제 약병 걸 거예요. 저를 또 받아주네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받아줄 때마다 재훈이 형이 당황을 해. 형이 저거. 농담이 지나쳐. 놀이공원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셨잖아요. 앉아. 좋아, 삼촌이 찍어줄게. 그래, 그래. 어. 찍자. 하나, 둘, 셋. 인기는 한때야. 인기는 한때야. 고생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어. 아니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아, 아유. 뭐든 아유, 뭐 말만 해. 다 할 테니까. 네. 뭐가, 뭔 가방에서 이렇게 자꾸 나와? 형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요. 이건 뭐야? 이거야? 뭐야? 물고기 장어링. 바다랑 같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필요하더라고요. 어 아, 그래? 예. 이건 뭐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다랑 같이 있는데 그거 하나에
4,000원짜리인데 매번 간다고 매번 살 순 없잖아요. 데일 밴드는 없어? 데일 밴드요? 밴드. 다치셨어요? 아니 여기 어저께 비어가지고. 가제트. 아 모르겠어요. 지금 말만 하면 막 딱딱딱 나오는 상비야. 것 같아. 있을 것 같다. 와. 데일 밴? 아, 밴드 닥터. 밴드가 있어? 와 진짜 야. 준비성 철저하다. 아, 그래서 저도 아니 저 정도면 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야 말만 하면 막. 아 말만 하면 뭐 없는 게 없네. 꼭 저거 있어? 망고. 망고? 아 망고 좋아하세요? 아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있으면 대박이다. 설마. 어? 이거 주고. 빠나풀은 없어요? 빠나풀? 빠나풀은 안 들어가요. 아, 망고를 제가 어제 사올까 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아 그래? 네. 혹시 저거 되나? 보리굴비. 보리굴비. 이제 막 치는 거예요? 저 친구 당황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잘 받아치니까. 네, 너무 받아치니까. 저거 되나? 보리굴비. 냄새가 좋은데? 네, 형님께 해드리고 싶은 요리는 중동 요리예요. 아,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음식인 거야. 그죠? 샥수카라고. 네. 너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같아. 깜짝 놀랐어, 지금만 보고. 밥상 언제 차린 거야? 넌 아내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거야. 나의 두 번째 아내가 돼. 동네에 맛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가봐야 되거든요. 고기 냄새가. 아침부터 고기 냄새가. 갈비 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갈비는 정말 맛있어. 저는 일단 뭐 식욕은 108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챕터가 있어요? 아, 아직 한참 남았지. 이제 우리는 절반밖에 안 왔어.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최자식당. 아, 맛있다.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픈하고 처음 한대요. 여기 앉을 일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재호야 오고 싶었던 최저임 맨날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 못 데려간 재호랑 헷갈리는 재호. 비가 내릴 때 내가 우산이 돼줄게. Can be your sunshine and the rain for you. 작은재요. 네, 작은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써! 형! 멋있어, 형님. 써! 형! 멋있어, 형님. Top to the pop!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창구. 네, 안녕하세요. 덕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Not to the side! 딱 왔네, 딱 왔어. 이름이 톱밥이에요. 톱밥. 네. 고기 먹자. 아침에? 성혁 씨가 재호 만나더니 쾅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웃고 있네. 이제 클라이맥스가 됐을 때 우리가 다 켜줬어. 내가 다 켜줬어. 여성분이 아니면 절대 안 해줘요. 야, 너무 심하잖아. 작은 재호가 너무하네.
목포? 아, 목포에서 만났는구나. 지금 목포에 있는 대학교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아, 형기도 불러가지고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바닷가 있잖아. 낚시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목포에 부르게 됐죠. 와, 진짜 낚시 또 미치지 않아, 최자. 형. 어디야?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형. 어디? 바다를 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예! 여기요! 예, 일로 와. 선착장에서 만나. 선착장으로 형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형님. 반갑네, 그래도. 웃으면 안 되는데. 형혁 씨가 재호 만나더니 털렸어, 얼굴이. 쾅해. 아, 저 널 떨어진 매력 있어. 아, 조심해. 아, 뭐 힙합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거 그냥. 힙합 스타일? 둘이 되게 근데 좀 뭔가 절친 같긴 하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확실히. 근데 그 초록. 그 서치하는 거 있잖아요. 성혁이 형 이름을 치면 최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프로필 사진이 최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프로필 사진이 진짜로? 진짜 살 빠지고 엄청 잘생긴 최자형. 살 빠지고 잘생겼으면 최자가 아닌데? 아 근데 최자형 진짜 똑같아요. 흥미의 동류 같은 부류의 같은 어종이라 하죠. 부류의 같은 어종이라 하죠. 제어들은 손가락이 다 굵다. 엄청 두꺼워. 엄청 두꺼워. 엄청 곰 같은 선인데. 가시죠. 일단. 와, 진짜 그림 같다. 텀. 텀 완전 그림이다. 약간 하룸베이네. 와, 하룸베이다, 하룸베이. 최자 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자 로드. 네. 나만 믿어, 지금부터는. 네. 재호랑 다니면 저 쾌해, 저 피곤해. 아침 9시까지 술 먹어요. 아, 저도 같이 했었죠, 많이 했었죠. 진짜로? 네. 근데 사실 나도 여기가 좀 자신이 없는 게 내가 원래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는 아니야. 나는 이제 로어 낚시를 주로 하니까 지깅이라든지 뭐 타이라바, 파핑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된다. 그 밑밥을 깔아놓으세요. 근데 형은 낚시 아버지예요. 아, 낙보지야? 또 갑자기? 형은 낙보지라고요. 낙보지. 형은 낙보지라고요. 쟤 진짜 마이크 안 잡았으면 어부했을 거야. 고기 나올 거야. 나 지금까지 낚시해서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아본 적 없어. 꽝은 없어. 알겠어요. 약간 형, 되게 형을 고수인 척 하는 거죠. 이런 최자형의 모습 처음 봤어요. 낚시에 관련된 일에서. 그냥 해 따서 먹고. 배 위에서도 되게 특별해. 우리는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쵸. 특별하게 먹는 메뉴를 준비했어. 형의 낙버지로서. 최자 포인트, 최자 로드. 봐봐. 매듭은 네. 여러 가지 매듭법이 있는데 네.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네. 하나, 둘, 셋.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우리 낚시 팀 있잖아요, 식구. 매듭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최장이거든요. 제 못해. 이게 많이 올라갔네. 잘 못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지렁이를 깨야 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재영이한테는 네. 제대로 깨야. 이게 한번 껴봐. 네가 한번 껴봐. 제가요? 같이 익히는 거. 아. 머리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야. 역시 최장은 최장인 게 여성분이 아니면 절대 안 해줘요. 형, 형이 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껴주지. 익히는 것까지가 낚시의 일부야. 이제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건 배 위에서 허용이 안 돼. 형. 익히고 있네. 와. 플랜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다 터졌어. 너 때는 우리가 다 해줬어. 내가 다 터졌어. 너 때는 우리가 다 해줘요. 몰라, 쟤 매듭할지 몰라.
그러니까 귀족같이 하는 거야. 아, 써봐라 이러고. 편지 이러고. 맞지? 간지름을 하시는구나. 힘은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배 위에서 허용이 안 돼. 형, 아니 근데 아까... 근데 못하는 건 배 위에서 도와줄 수 있지. 배 위에서는 냉정한 거야. 다들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할 수 없으면 내가 해줄게. 우리가 다 껴줬잖아. 다 껴줘요, 우리가. 황제 낚시하라고. 이 정도 넣어도 되죠? 응, 들고 일로 와봐. 낚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잡고 이렇게 잡고 네. 봐봐, 뒤로 네. 해서 뒤로 해서 뒤에 사람 있는 분 잘 보고 네, 보고 아 오 하고 해봐. 자, 이렇게 돌려서 확인하고 뒤에 이거 놓고 스플 열어야 된다. 스플 반드시 열어야 되고. 지금 열어야 돼요? 어, 열어야 돼요. 열어놓고. 답답해지고 있어 지금. 열어, 답답해서 도와주는 거야. 네, 잡고 있잖아. 예. 네. Stand by your man. 아니, 아니, 봐봐. 줄을 잡아야죠. 줄을 잡고 있어야지. 말치는 손가락, 손가락으로? 네. 총 쏘듯이? 검지 손가락으로? 형. 아니. 형, 불편해요. 그렇지, 그렇지. 불편하지. 아침 9시까지 술 먹어요. 아, 저도 같이 했었죠. 많이 했었죠. 아, 진짜로? 예. 웃기고 있네. 와, 플랜을 다 해주겠네. 우리가 다 껴줬어. 너 때도 우리가 다 해줬어. 내가 다 껴줬어. 너 때도 우리가 다 해줘요. 몰라, 쟤 매듭 할지 몰라. 원래 최자가 그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술 마시면 막 오래 공부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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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 많고 오랜만에 만나면 막 그래서 여자 남자를 안 가리거든 스킨십이. 근데 나는 그냥... 가리는 것 같아. 나는 안 그래. 아니 앞치마에서 냄새 났거든. 형 불편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느낌이 느껴지지. 아 예, 형 귀에 자꾸 귀에 대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스플 열었습니까? 네. 투척. 아유 잘한다. 아 기가 막히게 던졌네. 잘했어. 자 닫고 하고 이제 이대로 거치를 할 거야. 던져놓은 다음에는 원래 최자가 배 위에서 낚시를 쉬지 않거든. 절대 안 절대 안 쉬는데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야. 원래대로는 포인트 피부치라고 너무 그러지 마요. 피부치라고 너무 그러지 마요. 피부치. 아 진짜 의리.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지금 얘가 땡땡 팽팽할 정도 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배가 근데 배가... 오!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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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흔들리잖아. 이런 것들 배가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 아... 그거랑 더 분간을 잘해야 돼. 지금 고기들이 툭툭 네. 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후두두해. 딱 정확히 편히 후두두두 하는 경우가 있어. 아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 보니까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잡힐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조급하게, 조급하게 제일 조급한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진짜로. 야, 이거 왜 한 잔 그냥 차고. 아, 짜증난다, 진짜. 어, 내가 담배만 폈어도 한 열 가구 폈겠다, 이러면서.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니요, 형. 형이 지금 얘기한 게. 형이 지금 얘기한 게. 조급해? 다 조급하게 들리는데요, 형. 아니지, 나는 탐험하고 있어. 하도 조급하지 않아, 지금. 야, 풍경이 이렇게 좋은데, 야, 와. 이 정도 파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여긴 한강이지. 풍경은 언제 봤다고 제가. 아니 풍경은 뭐 섞은 선글라스 시커먼 거 쓰고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있는 게 좋긴 할 거야. 지금 막 잡힌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약간 내려놓고.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여기. 뭐 왔어? 아니죠. 나 지금까지 낚시해서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아본 적 없어. 꽝은 없어. 형, 낚시하고 싶어. 진짜 체장 나오고 있다. 아, 맞아, 맞아. 저게 진짜. 저거. 이 뾰루퉁한 표정. 낚시, 형. 어? 형, 자꾸 저한테 형 헛된 기대와 희망을 찍고. 어? 니꺼 문 거 같아, 니꺼 문 거 같아. 니꺼 어? 문 거 같아, 니꺼 문 거 같아. 어? 잡은 거 같은데? 잡았나 보다. 니꺼 문 거 같아, 니꺼 문 거 같아. 아예 안 물었어요. 아예 안 물었어요. 어, 그대로야? 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배우는 건 조금씩. 아니, 형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바다야. 근데
형, 만약 고기를 못 잡으면 우리 뭐 먹어요? 지금 어선들 많잖아. 가서 좀 사서. 저분들은 분명히 잡으셨을 거야, 보면. 형, 그러려면 형 낚시를 뭐 하러 나왔어요? 수산시장에 가서 그냥 사먹고. 아니, 근데 낚시를 매일매일 잡지? 그거 낚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낚시는 어느 날은 잡고 어느 날은 못 잡고 또 어느 날은 되게 고생하고 그래서 바다가 줄 때만 받아 먹는다. 그게 바다의 어떤 바다 같은 마음. 저 궤변하는 거는 성격이에요. 사실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최자가 그러더라고. 아, 애들 내 욕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형이 가가지고 좀 막아달라고. 근데 내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때 왜 거짓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맞아요. 원래 그래서 덜 친한가 봐요 아직. 맞아, 덜 친해. 더 친해질수록 성혁이 형이 좀 더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야,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하잖아. 저는 최자 형을 사랑해요, 근데. 작은 재호가 너무하네. 형,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못 잡을 것 같죠?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 물이 지금 스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에 중간에 이제 물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멈추는 시간이 잠깐 있거든? 그 물이 멈추는 시간에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해. 지금 시간이 딱 물이 멈추는 시간이야. 한 1시간 정도는 거의 고기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게 왔다, 야.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잡았을 텐데. 이게 낚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다에는 항상 물고기가 있어요, 형. 그치.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밥 달라고. 맞네.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잡았을 텐데. 오늘 낚시가 잘 안 되죠? 낚시를 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그냥 풍경을 보기 위해서 오신 처음부터. 제가 잡아놓은 거 있으니까 뭐? 하나 선물 드릴게요. 아, 그럼 너무 감사드리죠. 뭐지? 사이즈 큰데. 뭐야? 야, 사이즈 좋아. 감성돔이죠, 감성돔? 우와, 감성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이에요. 감성돔이 이만 사이즈로 대단한 거야. 한 3kg는 될걸요? 와, 이거 엄청난데? 야, 우리 이제 먹을 거는 걸어놓고 좀 먹을까? 형,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금 오늘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볼 줄 알아야지. 다음에 고기가 많이 나올 때 원활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진정한, 실망스럽다. 먹방이네, 이거. 거의 대부분. 이게 저 어부 프로도 낚시가 잘 안 되면 먹방으로 살리거든요. 근데 최자 형 요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최자 형이 경연할 때 요리 한번 해줬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그죠. 비늘을 쳐야 돼, 일단. 이거 해볼래? 어떻게 해요? 예, 해볼게요. 비늘을 쳐야 돼서. 이쪽 표시면 이렇게 나겠다 보니 칼같이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형, 요리 좀 준비해보세요. 껍질 좀 벗겨. 네. 아, 근데 형. 움직인데, 입을? 아, 뭔가 내가 몸쓸 짓을 하는 느낌인데? 아니야. 빨리 보내줘야지, 사실. 시간 오래 빼면 더 고통스러워. 머리를 잘라줄까? 아, 나 자꾸 보고 있는데. 옆으로 날 보고 있다니까. 아, 야, 배 위에서는 다 자기 할 일 해야 돼. 양쪽 다 했어? 쭈꾸미를 좀 다듬어줘. 쭈꾸미요? 쭈꾸미 다듬을 줄 알지? 쭈꾸미 다듬을 줄 몰라요. 아, 그래? 예,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그래. 할게요. 금방 해. 이거 살아있는 거는 사실 별로,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거든, 거의?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거든, 거의? 그냥 간단하게 밀가루로 씻자. 간단하게 밀가루로 비벼봐. 아우. 딱 먹다가 빡고 봐라. 떡 빨아가지고, 저기. 어우, 이 느낌이, 어우. 쭈꾸미 게장에다 잘 따고. 알려줄게. 여기 보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 네. 뒤집잖아. 얘는 알이야, 먹는 거야. 네. 이게 몽골이 내장이거든? 네, 얘만 떼. 네. 얘만 떼고. 이렇게 하면 돼. 어우, 느낌이 이상해. 어우, 징그러워. 내가 살면서 이런 걸 하다니. 딱 배를 타고 딱 나간다는 게. 아유, 잘한다. 아.
지금 형 수산시장에 취업한 것 같아요. 낚시 고기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갈 때부터 고기를 못 잡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스파게티를 해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야. 빅피처였어. 그래서 나한테 다 시키고. 저 내가 알았었다. 내가 그 전날에 전화로 두 시간 괴롭히다 바빠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으깨라고는 안 했는데 내가. 헷갈렸네. 보이지? 이게 마늘 기름이랑 또 죽으면서 나온 육수거든? 이게 이제 파스타 면이랑 같이 이렇게 배합이 되면 맛을 신세계를 볼 거야. 맛있겠다. 좀 맛있겠네. 좀 맛있겠다. 이걸로 이제 마늘을 하네요, 또. 해산물 같은 경우는 간장 말고 혹은 참치액을 넣어주면 되게 기분 좋게 다녀가죠. 맛있겠다. 맛있을 수밖에 없지. 파를 채썰어 줄게. 파 어떻게 자르면 돼요? 파는 얇게, 거기 얇게? 유명한 곰탕집. 마지막 코팅을. 아, 그렇게 막 다, 여기 모든 걸 다 이렇게 유명한 콘텐츠가 제가 하라니까. 이것도 사실 좀 두꺼워. 팔을 저렇게 두껍게 썼다고? 저 어떻게 씹어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리파초를 좀. 감생해. 그래도 이거 진짜 좋은 애를 맛보게 되고, 운이 엄청 좋다, 우리는. 고기를 못 잡아도.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에 담을 거, 플레이트를 좀 플레이트에 닦아가지고, 마늘을. 마늘 한 토막을 내. 여기를 엄청 세게 문질러. 마늘 여기 다 냄새 향이 진동을 내. 제가 마늘을 접시에 바르라 그랬거든요. 야 좋지? 마늘 냄새 내고. 위다가 이 위에다가 네. 안 겹치게 쫙 펴서 안 겹치게. 일단은 레몬을 짜주는 거 같지. 그러면 레몬에서 산이 나오잖아. 네. 저거 내가 가르쳤습니다. 레몬 뿌리기. 맛있겠다. 레몬 한 3개쯤 뿌리라 했는데 거기다가 올리브유. 오, 올리브유를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니 내가 흥건하게 뿌리라 했더니 저거 미쳤나 봐. 그냥 요리 평가를 잠시 해주세요. 이 정도면 지금 하는 과정 내에서 요리 저걸 바다에 던져야 돼. 왜냐면 기름이 많아야지. 아, 저 정도면 덜 넣은 거예요? 덜 더 넣어야 돼. 좋아. 아니, 서구인. 형, 뭐 할까요, 또? 할 수 있는 게 없나? 루꼴라는 너무 작게 썰지 말고, 살짝 얼려서 먹을 때 한 입에 들어갈 사이즈로 이 정도 자르고. 이게 루꼴라잖아. 네. 근데 루꼴라 좀, 야, 이쁘게 썰지, 루꼴라 이렇게 무슨 뭐. 루꼴라요? 칼질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팔을 막 두 개가 이렇게 썰어가가지고 루꼴라도 이쁘게 썰면 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겉모습만 보면 되게 완벽할 것 같고 도시 남자 같고 차갑잖아요. 근데 이 허당끼를 보니까 조금 더 정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볼까? 야래도 바다 위에 항상 차려놓고 먹으면 기분 좋지 않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참. 면 뿌른 거 봐. 면 뿌른 거. 저거 카메라 있으니까 먹었지? 자기 최자로도 하는데. 아, 야, 차가워, 이거 안 되겠다. 이를 쓸 거야. 파스타도, 뿌른 파스타도 그거 나름대로 어떤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다가 있네. 응? 난리 났네. 입에 숨이 아니면 빠져막 터지는데 밥이야, 밥. 오. 맛있네요. 응? 맛있어. 맛있어,
매력이 있어가지고 기름 봐라 이거. 어때 어때? 아니 성현이 형 표정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형 근데 기름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게 이렇게 올리브가 이만큼 후하게 들어가줘야지 고소한 맛이 나. 많이 뿌렸대요 기름. 노노 레몬즙도 적고 이게 아, 다 맞아야 돼 요리는. 안 맞았구나. 너무 맛있는데 초장을 찍어 먹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아 입맛이 너무 싸구려. 초장 찍어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성형 씨가. 까르파초를 초장 찍어 먹어? 형 조금만 진짜 많이 안 찍어도 돼. 간장이 더 좋은데 간장 그렇고 형 됐어요 됐어요. 그래 너 먹어라. 네가 뭐라도 즐겁게 먹으니까 내가 좋다 너. 어디 봐서 즐겨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 말 없을 때 그냥 한 거. 아니 술만 다 줘먹어가지고. 야! 형 먹어봐요. 아니 빨리 줘봐. 형 먹어보라고. 아니 형. 알았어 알았어 내가 먹을게. 형이 먹어봐. 괜찮아 괜찮아요 솔직히. 맛있네. 고마워. 맛있다. 재밌네 이거. 형 루꼴라를 좀 싸서 여기다 먹어봐요 또. 맛있네. 그렇잖아요, 형. 나는 그 맛을 찾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제 싸면서 먹는 걸 몰라. 아니, 저렇게 하면 저기 뭐 요리야, 그냥 저희 먹는 거야. 아이고, 요리긴 한데 의도한 게 아니지. 아, 저거는 안 되겠다. 쟤는 먹는 입장이지 만든 입장은 안 돼. 쟤는 먹는 입장이지 만든 입장은 안 돼. 그래도 최자가 착하긴 해, 우기지 않고 빠른 인정. 아, 형. 낚시를 진짜 피부치라고 너무 하시네. 저 말 없어요, 저 표정. 코가 벌어져야 돼. 그치. 진짜. 맞아. 이거 알겠다. 베이비솔 사람들이 파스타 안 해먹는지. 물이 너무 안 끓어. 그다음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너무 금방 식는다, 그치? 오늘 배웠네, 하나. 베이비솔 파스타는 이제 해먹으면 안 되겠다. 아, 형 맛있다니까요. 뭐야. 형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또 눈치가 있어. 야, 이게 더 기억에 남을 거야, 다. 일단 뭐 오늘 이거 필요한데 이제 가야지 뭐. 어딜 가요? 어 이제. 자자자 플레이 하지 마 봐봐. 네. 찍어야 돼. 이게 뭐야? 배로 배우 같이. 저 표정이 자기가 마련한 코스가 망한 표정이야. 맞아. 아, 실패했을 때. 실패했지. 광칠 때. 뭐 일단 보는데 이거 이제 뭐. 정의하자 이제. 아니야 아니야. 왜 왜? 또 로드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로드가 있어. 좀 쉬어야 돼. 지금. 아니야 형. 바닷바람 얼마나 피곤한데. 일단 가요 형. 내가 준비한 로드로 가야 돼. 서서. 성형 로드로 가요. 야. 아. 야. 야. 오. 아. 아마 좋았을 걸요? 진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기만의 길을. 최자 로드는 좀 약간 좀 중간 중간 막아줘야 돼. 그래서 성형 로드를 넣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재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너무 힘든 일. 하루에 하나만 해야 되는 이벤트인데 너무 센 이벤트여갖고. 아, 성형 고집이 있다. 성공적인 로드가 되지 않았나. 저 표정은 핑계 댈 때 저런 표정이 나와. 밑에 보는 거? 핑계 댈 때. 이렇게, 핑계 댈 때 이렇게. 저건 포기한 표정인데. 이건 그냥 방송이고 뭐 집에 가고 싶은. 형. 여기가 목포에 오면 꼭 올라가야 되는 산이에요. 꼭 올라가야 되는 산이에요. 산에 오는 거 지금? 아 근데 배를 금방 타고 산을 또 타기에는 좀 힘들죠. 되게 웃기다. 이게 한 방송을 이렇게 낚시를 갔다가 산책 극과 극이잖아요. 아, 한번 방송을 이해. 콘트라스트가 산에 가야죠, 형. 최저 바다에 갔다 왔다 지금 산에 갔다고? 최저로 되지니까 이제 성형.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원래 하루에. 그렇게 높은 산 아니니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바다, 야 산 내가 주죠 이거. 산은 원래 아닌 거죠? 산은 가긴 가는데. 딱 올라갔을 때 하늘이 같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종 소리 들리는데. 그래 형, 이거 딱 올라가서 형 이거 쓰고 딱 보면 끝나겠다. 게임 끝. 그럼 게임 끝. 그럼 산에서 딱 배경으로 형 해서 딱 올라가면 예술이겠네요. 가자. 일단 형 올라가시고. 성형 로드라는 게 등산이었구나.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네.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는데 바다 갔다 산에 가는 건데 비추인데 너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일단 공연도 있잖아. 근데 힘을 여기 다 쓰면 공연을 못해요.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되는데 무대에서 빵! 할 수 있어요. 내가 체력이 버틸 줄 모르겠다. 오늘 공연까지 하는 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 안 부르세요? 딱 좋으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그 여기 갈비는 정말 맛있어. 갈비 먹는 거예요, 이제? 아직 한참 남았지. 이제 우리는 절반밖에 안 왔어. 수산시장이 취업한 것 같아요. 형, 근데 이거 너무 형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세세형 어떻게? 이거 진짜 장염 표정이다. 진짜 피곤한 표정인데. 지금 아무도 안 보여 지금. 내가 산이 좀 지겨운데 이제 또 올라가네. 성형 로드 질린다. 코를 들이 마시고. 벌써 질리기 시작한다 성형 로드가. 와, 자기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성혁이 형은 이제 몇 시간 동안 참고 견뎌냈잖아요. 지렁이 잡고 막 죽은 거 먹고 막 이랬는데. 입으로 뱉고. 그리고 뒤꿈치로 걷고. 아니 나도 잘해. 오케이. 내가 너무 내가 진짜 체력이 한계를 느껴서 약간 비틀하면 오케이. 내가 도와주도록 해. 알았어요 형. 형 힘들면 마시고, 얘기하세요. 입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 그럼. 저 봐 이 삐뚤어져서 이제 올라간다 이거 왼쪽이. 커피 한잔 먹고 갈까? 아니요. 어? 아니요. 형 뭘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올라가 지금 시작하는데 뭘 또 먹어. 목이 왜 이렇게 마르지 벌써? 물 줄게 물. 물 좋아. 물 한 모금 줄게. 내가 물 형 많이 마시지 말아요. 조금만. 어이. 아 저희 원래 찬물 안 먹어요. 예, 잘 안 먹어서. 나 찬물만 마시는 건데. 따뜻했구나. 우리 따뜻했어. 미치겠다. 진짜. 아 찬물 줘. 아니야 이 정도는 딱 좋아. 형, 왜 이렇게 숨 차요, 또? 아니, 원래 내가 숨이 차. 이게 내 정상 상태. 그 집 어디니? 예? 그 집 어디야? 저요? 너 잠실이었지? 예. 우리 집은 남산이야. 난 산에 사는 사람이야. 형. 형 걸어 다니질 않잖아요. 아, 나는 다 걸어 다니지. 아니, 최장이 걷는 걸 좋아한대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리가 풀려서 팔자. 단 한 번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낚시 갈 때도 있잖아. 네. 이게 플랜 낚시하면 이렇게 아, 걸어야 진짜 되잖아. 아니 안 걸어. 아. 그 앞까지 코앞까지 차를. 재호랑 다니면 저 쾌해, 저 피곤해. 맞지. 핑계 댈 때 저런 표정이 나와. 밑에 보는 거. 핑계 댈 때. 네. 그만해요 일단. 봐. 아니 그때 같이 왔었잖아요. 아, 좋아요. 형 이탈한다 이제 슬슬. 까지 사는 거 아니야. 아름답다는 돈 내게 드니까.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맞지.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뭔가. 더 올라가서 보라도 가도 돼요. 여기 지금 뷰가 좋아. 아니 더 올라가면서 봐. 형 올라가면서 봐요. 더 올라가서. 아니야 여기 지금 잠깐 봐요. 아니 형 지금 여기서만 보는 경치가 있어. 아니 형 지금 보고 이거. 아... 자. 형 패턴이 안 바뀌네 쟤는. 똑같네. 술 마실 때도 꼭 그래. 야 이거는 우정의 함정이라고. 그거 먹다가 아침 9시야. 자기 스케줄이 없거든. 난 11시 여기 오픈해야 되는데. 바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와 이거지 이거 형 이거 봐봐 요 가면서부터 기분 좋잖아 쫙 그래? 목포 한 눈에 다 들어오네 진짜 그지? 목포 한 눈에 다 들어와 나를 지켜라 형을 지킬게요 어. 막이래 둘이 엄청 다정해 보이네 제가 보기에는 최자영이 계속 불편한 티 내니까 성혁 씨가 더 아 좀 힘내라고 북돋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뭐 옹알이 하듯이 막 형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내가 조금 동생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 계속 밀어주고 또 엉덩이 골 있는 대로 이렇게 손 대서 해주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그러면 좀 에너지를 비축을 천천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뒤에서 밀어가지고 뒤에 딱 서가지고 밀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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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 이거 자 이제 계단을 파이팅 있게 형 올라가시죠 더 형 반찬 여유가 없어 사람이 등산하는데 느긋하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 느긋하게 많이 봐야 돼요 야 계단이 네? 계단이 많구나 산에 네, 계단이 형 많죠 근데 그래도 허기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아 진짜 그 말 좋다 소마음은 어땠을까 아 소마음은 둘이 많이 상했을걸요 이미 맞아요 오오 자, 다 왔다. 다 왔어? 아유, 왔네. 와, 역시. 잘했어, 잘했어. 형. 정상에 가서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정도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 형도 그런 처음 보는 그 풍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풍광을 보여주고 싶었죠. 야 좋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야 저거 무슨 바위야? 저게 그 아까 무슨 바위였지? 땀 바위. 땀이 터지네. 아. 땀 바위예요 지금. 야, 공연할 때 서툴리고 아껴둔 땀인데, 이거. 땀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땀 바위야. 이거 공연님 땀인데, 어쩔 거냐고. 야, 땀도 파네, 이제.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더라고요, 역시. 좀 귀여웠어요, 사실. 닦아주기도 했는데. 아니, 술을 많이 먹었어. 술이 나온대요. 아, 좋아, 좋아. 형. 건강해지고 있어. 야, 건강해, 원래. 아니, 아니, 더 건강해지고 있어. 아니, 뭐, 더 건강해질 필요 없어. 난. 148까지 살 정도 건강인데 충분해 지금 충분해요? 어. 148까지 저 맨날 진짜로 저래 148까지 산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 저렇게 먹는데 44까지 신기한 거야 야 각오하다 각오해 다음 바위라고 이 바위 이름 뭐였지 아까? 이거 1등 바위라고 이게 여기서 1등 바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죽으면 여기 오는구나. 죽으면? 죽으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1차로 심사를 받는 거 아니야. 재호야. 재호야. 저 왜 저래 또? 갑자기 또 상황극 하신다. 예. 성혁 씨. 자네는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 저는 영왕님이 있는 바닷속으로 가고 싶습니다. 야 뭐야 이게 용왕님 있는 바다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저는 용왕님 있는 바닷속으로 가고 싶습니다 안 되겠다 아,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넌 바다에서는 헤매더라 넌 그냥 산신령으로 태어나거라 산신령으로 태어나거라 최장은 돌덩 같은 어종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최대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고등어 태어나서 연장 한번 당해봐야 돼. 산신령으로 태어나. 산은 싫습니다. 산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가 본 것 같습니다. 재호야. 용왕으로 보내주세요. 용왕으로 보낼 수 없단다. 또 영어 시켜주세요. 형! 땀 닦아요, 지금. 끝났어, 끝났어. 제자면 땀 터지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좀 다정해진 것, 친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막 챙겨주고 할 정도면 예의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 성혁 씨가 많이 배려하네. 네. 좋다 근데. 좋죠. 와. 땀흘림한테 시커멓고 좋네. 여기가 예술이야. 다 사면이 바다잖아.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 여기 보통... 목포에 오면 꼭 와야 되는 첫 번째 그러네. 장소예요. 사면이 다 바다요. 형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왜 갖고 왔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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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예술이다 형. 내가 드론을 왜 날리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 진짜 이거 다 해보고 싶었는데. 아, 맞았어 맞았어. 아 맞다 이거 엄청 좋아지죠. 진짜 좋아. 전화기를 꼽고. 어 봐봐. 어 봐봐. 보이지? 오! 오! 와 이거 짱이다. 오! 보글 진짜 저게 보여요? 응. 오. 실시간? 실시간. 이렇게 블루투스로. 오! 보이지? 야! 봐봐. 야 예술이다. 오! 내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 잠시만. 잠깐만. 보이니? 네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바다 바다 위로 올라가서 세튼 바위 위로 올라가서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아 이건 좀 별로다 야 우와 봐봐 야 와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유일하게 우리 넷이 좋다 그런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온 아유 위 높이서 보는 게 또 좋지 지금 바다 와 항구가 보이네 건너편에 우와 이 바위도 아, 드론 선택은 아주 잘했던 것 같은데요 진짜 100점 오케이 오 진짜 그리고 여기 우리 오 내가 있지. 보인다 우리 보이지 지금 내가 아. 여기 내가 픽 사진 찍어 옷걸이 네 봐봐 내리고 형이랑 나랑 같은 포즈를 하고 그래 이렇게 오. 사진 형 이제 사진 잠깐만 형 사진 찍는 기능을 형 또 모르시는 아니, 거예요? 끊겼어 갈게 너 보이지 너는 지금? 네 잘 보여요 내 거만 시그널이 안 보여 지금 내 시그널이 안 보여서 뭐야 조종기 안테나를 안 폈네 조종기 안테나를 안 폈네 나한테 전화가지고 고장났다고 화면이 자꾸 나는 매군데 다 전화를 했구만 아까 오늘 방송 망했다고 이거 야 이거 안깔아봐서 어떻게 만든 거야 안테나를 안 쌍방한 거 없을까 봐 이러더라고 아 저거 내가 저장 찍어먹고 드론 맨날 내가 오늘 그 충전 내가 시키거든 드론 배터리 세 개랑 피부 쪽에서 미안해요 충전 내가 시키거든 나 미워한다니까 나 걔 형 내가 다 일을 다 40년 하고. 동안 싸웠던 그 감정 있잖아요 오늘 다 풀어 안 폈잖아 안테나를 안테나를 안 펴놓고서 저게 추락을 해야 형의 소중함을 알 텐데 아 쟤는 박살이 나야지 허긴 산에 자주 오는구나 저요 형 저는 산을 좋아해? 산을 좋아해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 이 산이 또 좋은 게 이렇게 지금 또 이런 데는 또 쉽게 없잖아요 그럼 이런 뷰를 가진 또 산은 그러니까 형 바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산에 와서 바다도 보고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형한테 그래 바다를 볼 수 있는 산 바다를 볼 수 있는 산 좋네 그게 근데 지금 이 표정은 진짜 자연스러운 표정이라 지금 왜냐면 자기가 제안한 게 안 먹히다가 계속 낚시고 움직이고 안 먹히다가 드론을 먹여서 드론에서 다 가게 돼 이제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 줘봐 저 봐 어 진짜 형이 잘 딱 밀어주니까 형이 오네 알았어 잘해줬어 좋은 거 같아 선선하고 형 어 손 따뜻하네 따뜻하죠 너는 손은 따뜻하네 마음은 차가운 거 같은데 아직 남기 시작했어 남기 시작했어 진심이야 조금 남았어 마음은 따뜻하고 손이 차가워 원래 형 이제 우리가 형이 원하는 걸 하나 들어줄게요 형이 원하는 걸 하나 들어줄게요 나오리 뭐 좀 먹을까? 나오리 뭐 좀 먹을까? 아니 그러니까 또 먹어 형이 원하는 쩝을 한번 하시고서 내가 원하는 걸 또 하나 해야지 단순하네 원하는 걸 또 하나 해야지 또 내려가다가 또 형 뭐 아까 올라오다 봤는데 네. 파전집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 파전 뽕이라고 써있는 거 봤니? 전라도에서 뽕을 먹어야 돼 어우 커리 홍커리 어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삭힌 게 위주로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 한국 근처여서 많이 안 삭힌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형 일단 뭐 일단 형 가서 보시죠. 메뉴가 홍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상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걸 달라고 해가지고 막걸리라고 우리 한 잔만 딱 하자. 내가 봤을 때 상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걸 달라고 해가지고 막걸리라고 우리 한 잔만 딱 하자. 예, 알겠어요. 얘는 나를 내려가서 채우는 걸로. 여기 아까 봤거든. 전라도 홍어는 무조건 믿어도 돼. 홍어. 아. 뭐야 이거, 이거. 칼꽁치. 우리 무대에 한번 저기 올라가 보고 싶다. 나는 지금 뭐해. 야, 걔한테 이런 거 왜 시켰어? 아,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대에 올라가도 되는 거. 같이 무대 서는 건 또 저희가 엄격하거든요.